안녕하세요, 여러분. 23과입니다. 여러분, 23과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자, 먼저 1강에서는 AV 의료고, AV 의료고를 배워요. 그리고 2강에서 V 아어여서를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배웁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들어요. 세실 씨, 준이치 씨 생일 선물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오늘 수업 후에 사려고 해요.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준이치 씨가 책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사려고 해요. 팅팅 씨는요? 저는 선물로 모자를 샀어요. 자, 여러분, 팅팅과 세실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1강 AV 의료고를 시작해요. 자, 팅팅 씨와 세실 씨가 이야기했어요. 팅팅 씨가 말해요. 세실 씨, 준이치 씨 생일 선물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오늘 수업 후에 사려고 해요. 자, 여기에 려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려고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남자 지금 뭐 해요? 맞아요. 반지를 사요. 자, 반지를 사요. 왜요? 자,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사랑해요 말해요. 결혼해 주세요 말해요. 그래서 반지를 사요. 자, 결혼해요. 고백할 거예요. 고백하다. 내 마음을 이야기해요. 결혼해요.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사요. 여러분, 반지를 왜 사요?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다. 고백할 거예요. 고백하려고 반지를 사요. 자,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 안 했어요. 하지만 고백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를 사요. 자,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려고 반지를 사요. 이 남자는 아주 멋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이 남자는 행복빵집 앞에서 무엇을 해요? 맞아요. 기다려요. 아, 이 빵집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요. 자, 이 남자는 왜 기다려요? 이유가 뭐예요? 빵을 살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 무슨 계획? 빵을 살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요. 어떻게 말해요? 빵을 사려고 기다려요. 이 남자는 빵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하지만 빵을 살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요. 빵을 사려고 기다려요. 이 AV 의려고는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빵을 사려고 기다려요. 그럼 빵을 살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기다려요. 행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제 뭘 했어요? 옷을 샀어요. 자, 옷을 샀어? 옷을 왜 샀어요? 자, 왜 옷을 샀어요? 날씨가 요즘 추워요. 그래서 입으려고 샀어요. 자, 여기에 입으려고. 자, 입으려고 왜 있어요? 맞아요. 자, 입을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을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자, 또 봐요. 창문은 왜 열었어요? 자, 여러분, 다른 친구가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질문해요. 창문 왜 열었어요? 청소를 하려고 열었어요. 자, 청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를 안 했어요. 하지만 청소할 거예요. 청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 전에 열었어요. 청소를 하려고 열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자, 그럼 어떻게 려고를 써요? 먹다, 입다. 받침이 있어요? 으려고, 쓰다, 쉬다. 받침이 없어요? 려고. 그래서 먹다는 먹으려고, 입다, 입으려고, 쓰다, 쓰려고, 쉬다, 쉬려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 만들다, 놀다는 받침이 뭐예요? 리을이죠? 여기 받침. 자, 받침이 리을이에요. 어떻게 해요? AV 려고 해요. 그러면, 만들, 다에서 다가 없어요. 뒤에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써요. 놀다, 놀려고. 맞아요? 자, 듣다, 걷다, 묻다는 받침이 디귿 받침이에요. 어떻게 해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AV 으려고. 그럼 어떻게? 듣다, 듣으려고. 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들으려고. 이렇게 쓰죠. 여러분은 MP3를 왜 샀어요? 음악을 들으려고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사다, 으려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잘 알아요, 몰라요? 한번 봐요. 놀다, 어떻게 써요? 놀다, 받침이 리을, 어떻게? 받침이 있어요, 놀으려고. 아이고, 고.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어떻게? 놀다는 려고죠. 놀려고. 또 앉다. 앉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이렇게 되죠. 받다는 받으려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만들다는 놀다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했어요. 만들려고. 그리고 공부하다는 받침이 없어요. 공부하려고. 자, 여러분도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조금 천천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전에 먼저 놀다, 놀려고 이렇게 연습을 꼭 하세요. 자,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같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다닐까요? 같이 다닐까요? 나는 생각 있어요. 우리 같이 해요. 자, 려고 뒤에 이 같이 AV 을까요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못 써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다녀요. 이렇게 써요. 일까요를 못 써요. 그 다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다니세요.
자, 이것도 으려고 뒤에 AV 으세요, AV 지 마세요는 못 써요.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다녀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세실 씨는 일찍 일어나려고 팅팅 씨가 일찍 잤어요. 여러분, 이것도 안 돼요. 왜요? 사람이 달라요. 세실 씨, 팅팅 씨. 세실 씨와 팅팅 씨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요? 세실 씨는 일찍 일어나려고 세실 씨가 일찍 잤어요. 세실 씨는 일찍 일어나려고 일찍 잤어요. 이렇게 말해요. 세실 씨는 일찍 일어나려고 일찍 잤어요. 자, 여러분. AV 의료고를 조금 이해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자, 무엇을 해요? 파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해요?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다려고 하다.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해요. 자, 생일 파티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요.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해요. 또, 이 사람은 손을 씻으려고 해요.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손을 씻어요. 씻어요. 맞아요? 씻다를 해요. 그래서 그냥 씻어요예요. 그러면 손을 씻으려고 해요. 뭐예요? 자, 물, 치, 준비. 이게 씻으려고 해요예요. 자, 여러분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거 때리다요, 때리다. 자, 선생님이 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이. 하지만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선생님이 때리려고 했어요. 때리려고 하다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하지만 때릴 거예요. 생각이 있었어요. 때리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손을 씻으려고 해요? 안 돼요. 왜? 지금 손을 씻어요. 그래서 안 써요. 자, 이 남자와 여자가 지금 무엇을 먹어요? 햄버거와 콜라를 먹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남자는 지금 햄버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안 먹어요. 하지만, 자, 먹을 거예요. 맞아요? 조금 있어,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햄버거를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남자가 지금 햄버거를 먹으려고 해요. 그때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쵸? 자, 그래서 먹으려고 해요. 자, 남자와 여자는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공부를 해요. 왜?
지금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으려고 하다는 자, 생각이 있어요. 할 거예요. 그 전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공부해요. 여러분, 으려고 하다 잘 이해했어요? 자, 으려고 하다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할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연습 문제를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요. 자,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해요. 자, 여자는 수지씨, 남자는 철민씨예요. 자, 오늘 밤에 만날까요? 자, 여자가 오늘 밤에 만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일찍 자다. 미안해요. 우리 을까요 배웠을 때 싫어요 돼요 안 돼요? 싫어요는 쓰지 않아요. 미안해요. 오늘 일찍 자려고 해요. 아, 이 남자가 좀 피곤해요. 그래서 일찍 잘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해요. 자, 그 다음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이 남자, 고향 음식 먹다. 어떻게 말해요? 고향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남자는 맞아요. 생각해요. 아, 나 저녁에 고향 음식 먹어. 생각하고, 계획이 있어요? 먹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뭘 했어요? 자, 알아보다. 이 알아보다는 찾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요. 자, 주말에 영화를 보다, 알아보다. 어떻게 해요?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알아봤어요. 자, 알아보다 어떻게 뭘 알아봐요? 자, 무슨 영화가 재미있어요? 요즘 어떤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요. 알아보다요. 자, 알아봤어요. 왜 인터넷으로 봤어요? 왜 이렇게 찾았어요?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려고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어디에 갔다 왔어요? 어디에 갔다 왔어요? 친구 선물을 사다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자,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왜요? 친구 선물을 사려고. 맞아요?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백화점을 가요. 그 전에 생각했어요. 나는 백화점에 가 친구 선물을 살 거예요.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왔어요. 그래서 친구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번에는 대화를 만들어 봐요. 여러분, 방학 때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방학 때 계획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해요?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여행을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미래 이야기예요. 자, 한국어 공부 후에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어를 배워요. 맞아요? 그 후에 뭘 할 거예요? 자, 농구를 하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한국어 공부 후에 농구할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 후 지금 끝났어요. 뭘 할 거예요?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아직 많이 공부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왜 노트북을 샀어요?
여러분, 왜 노트북을 샀어요? 회사에 제 컴퓨터가 없어요. 없어서 왜? 일을 하려고 샀어요. 자, 샀어요. 왜? 일을 하려고 샀어요. 자, 그 다음.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하네요.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대학교에 가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 여러분, 이 사람은 대학교에 갈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AV 으려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자, AV 으려고는 지금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으려고 하다. 아직 안 했어요? 할 거예요. 자, 우리 으려고 하다 꼭 복습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2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2강입니다. 2강에서는 V-R 여설을 배웁니다. 자, 여러분, 본문 대화에서 팅팅 씨와 세세 씨가 이야기했어요. 자, 팅팅 씨가 말했어요.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맞아요. 지금 계획을 물어봤어요. 세세 씨가 대답했어요. 준이치 씨가 책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사려고 해요. 자, 세실 씨는 소설책을 사려고 해요. 여러분, 1강에서 으려고 하다를 배웠어요. 맞아요? 자, 소설책을 사려고 해요. 왜요? 책을 좋아해요. 자, 오늘은 이 좋아해서의 이 해서 VR 여설을 배웁니다. 자, 이 남자 지금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요? 자, 이 남자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여자친구가 안 왔어요? 또 배가 고파? 배가 고파요? 또 친구하고 싸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 왜 기분이 안 좋아? 생각해요. 여기에 이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을 쓰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은 친구가 안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친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자, 이 그래서가 왔다에서 플러스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서를 배워요. 자,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친구가 안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친구가 안 와서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친구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 다시 봐요. 왜 늦었어요? 자, 좀 화가 났어요. 맞아요? 왜 늦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집 앞에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버스가 없어서 여기에 어서가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 늦게 일어나다.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맞아요? 그다음 길을 잘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도 한국에 왔어요? 그럼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늦어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늦었어요. 자,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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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유가 뭐예요? 집 앞에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가 어떻게? 없어서가 됐어요. 그다음 늦게 일어나다. 자, 이건 여기에 쓸게요. 일어나다.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늦었어요. 자, 이번에는 길을 잘 몰라요. 자, 잘 모르다. 모르다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배워요. 부위 아어여서는 뒤에 문장의 이유예요. 뒤에 문장이 있어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가다와 앉다. 가다와 앉다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아와 오. 자, 아와 오가 있어요. 여기. 아, 아. 자, 아와 오가 있어요. 그럼 아서. 여러분은 아요 배웠어요. 맞아요? 앉아요, 일어나요, 가요, 와요. 배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배웠어요. 그거 하고 같아요. 자, 그럼 가다는 어떻게 해요? 가다에서 먼저 다가 없어요. 그럼 플러스 아요. 아, 아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는 서예요. 그럼 아서 가서 이렇게 되죠. 그다음 안다는 안다 다가 없어요. 플러스 뭐예요? 아가 있어요. 아서 이건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써요. 자, 이번에는 먹다 씻다. 자, 먹다 씻다는 뭐가 없어요? 아와 오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요, 어요 배웠어요. 뭐예요? 아서, 어서. 어서죠, 어서. 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먹다. 먹다에 어가 있어요. 플러스 어서. 먹어서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번엔 요리하다, 행복하다. 자, 하다네요. 하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맞아요. 해요. 그럼 여기도 해서 되겠죠. 해서. 그럼 행복하다로 할게요. 행복 해서. 맞아요? 자, 그 다음, 듣다, 걷다. 듣다, 걷다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받침, 디귿.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디귿 받침이 리을로 변해요. 그래서, 듣어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죠. 그럼 들어서. 자, 그다음 춥다, 덥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받침, 비읍이 있죠. 받침, 비읍이 있어요. 어떻게? 오, 우가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 우 많이 배웠어요. 그럼 춥다 어떻게 해요? 춥어서.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추. 그 다음 우가 되죠. 비읍이 우가 돼요. 그래서 추워서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크다, 바쁘다. 크다, 바쁘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 으가 있죠. 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으가 짠 없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크다에서 이 으가 슉슉슉 다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어서 커서. 맞아요? 자, 그 다음 빠르다와 부르다가 있어요. 자, 빠르다와 부르다 뭐가 있어요? 맞아요. 르가 있어요. 르. 르는 어떻게 해요? 르는 리을과 리을이 같이 만나요. 자, 자, 빠, 르, 다, 플러스 아서, 어서, 아서. 왜요? 여기 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써요? 얘는? 맞아요. 얘는 없고 빨, 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빨라서. 맞아요? 빨라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놀다. 놀다 뭐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놀아서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맞아요? 놀아서예요.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죠. 오. 오니까 놀아서. 맞아요? 그 다음 앉다. 앉다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아예요.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앉아서. 자, 덥다 어떻게 해요? 더워서. 맞아요? 왜? 우가 됐죠. 그 다음 마시다. 여러분 마시다는 마, 시, 플러스, 아서, 어서. 어서죠. 왜? 아, 오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자, 시, 어, 뭐예요, 여러분? 셔죠, 셔. 그래서 마, 셔, 서. 이렇게 써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아프다. 아프다에 으가 있어요. 으는 쉭.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아서. 어떻게? 아, 파, 서.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자, 여러분 지금 부의 아어여서 어떻게 변해요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부의 아어여요를 배웠어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운이에요. 나운은 이라서 그리고 라서 이렇게 써요. 자, 선생님 대통령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그럼 이라서 라서? 이라서가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라서.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 다음, 가수, 배우, 받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수, 자, 라서니까 가수, 받침이 없어요. 라서.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라서 한국어를 잘해요. 맞아요? 또, 가수라서 노래를 잘 불러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써요? 바꿨어요. 그리고, 뒤에 있어요? 앞에는 뭐예요? 이유. 자, 뒤에 왜이 의미예요? 자, 그럼, 어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다쳤어요. 그래서. 자, 다쳤어서 병원에 갔어요.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렸어요. 왜요? 자, at, at여서는 쓰지 않아요. at여서는 쓰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항상 at여서. 항상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자, 그 다음. 어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뭐예요? 여기에 아던였어서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맞아요. 자, 그 다음.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같이 바다에 갈까요? 자,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썼어요. 왜안 될까요? 자, 여기 아어여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뒤에 같이 갈까요? 여러분, 을까요? 배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앞에 했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맞아요. 여기에 보고 싶다. 그러니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어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어여서는 그래서죠. 그래서와 그러니까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니까 뒤에 뭐예요? 같이 을까요? 그리고 으세요죠. 그럼 우리 같이 AV 을까요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도 틀렸어요. 어떻게 써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바다에 갈까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동대문 시장이 싸서 동대문에 가세요.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왜요? 위하고 같아요. 동대문 시장이 싸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선은 뭐예요? 아어여서. 맞아요? 그럼 동대문 시장이 싸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말해요? 동대문 시장이 싸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왜 AV 으세요는 아어여서 하고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중요해요. 뭐예요? at, at여서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어여서 뒤에 AV 을까요 하고 AV 으세요는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V 아어여서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이해했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여러분, 같이 연습해 봅시다를 같이 봐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여자는 수지 씨, 남자는 철민 씨예요. 자, 여자가 질문을 해요. 왜 학교에 안
왔습니까? 어? 왔습니까? 여기 왔습니까? 그럼 언제? 맞아요. 과거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배가 아팠어서. 돼요? 안 돼요? 아팠어서는 안 돼요. 왜요? 아던이었어서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너무 아파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팠어서는 안 돼요. 아파서가 맞아요. 자, 그 다음 왜 울었어요? 자, 왜 울었어요? 자, 수지 씨가 유리 씨한테 말해요. 유리 씨 왜 울었어요? 자, 유리 씨는 지금 어때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서 안 돼요. 왜? 아던였어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가 맞아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여러분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그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왜 놀러 안 갔어요? 자, 왜 놀러 안 갔어요? 아, 지금 뭐예요? 비가 오다죠? 그럼 비가 왔어서.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 왔어서. at, at, 였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오여서죠? 그럼 어떻게 말해요? 비가 와서 안 갔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 강아지를 왜 샀어요? 자, 수지 씨가 철민 씨한테 질문해요. 철민 씨, 강아지 왜 샀어요? 자, 강아지 왜 샀어요? 여기 귀엽다가 있네요. 귀엽다, 어떻게 해요? 귀엽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비읍 받침은 어떻게? 우가 돼요. 그래서 귀여워서 샀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귀여워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귀여워서 샀어요. 이렇게 답해요. 자, 우리 그럼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문제예요. 어디에 가요? 자,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여기 뭐예요? 자, 왜? 왜 가요?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요.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맞아요. 목이 아파요. 맞아요. 지금 목이 아파요. 자, 왜 김치를 안 먹어요? 자, 안 먹어요. 이유, 왜 안 먹어요? 김치가 어때요? 맵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맞아요. 매워서. 매워서. 이렇게 우가 되니까 매워서. 안 먹어요. 여러분도 김치 먹어요? 안 먹어요? 김치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자, 그 다음. 한국 지하철이 어때요? 자, 한국 지하철이 어때요? 깨끗하다. 그리고 여기 고, 이 고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죠, 그리고. 그리고 자주 다니다. 자, 이유예요. 좋아요. 왜 좋아요? 한국 지하철 왜 좋아요, 여러분? 깨끗하고 자주 다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자주 다녀서가 맞아요. 자, 깨끗하고 자주 다녀서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네, 잘 만들어요. 아, 이 사람 잘 만들어요. 어? 이 사람은 왜 잘 만들어요? 전에 배웠어요. 전에 배웠어요. 배웠어서 잘 만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요? 아던엿은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전에
배워서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 오늘 부이아어여서 무엇을 말해요? 맞아요. 이유. 뒤에 문장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3강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여러분, 1강, 2강 공부했어요? 꼭 복습한 후에 복습하고 들으세요. 아셨죠? 자, 먼저 본문 단어를 같이 봐요. 자,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생일 때 부모님한테서 무엇을 받았어요? 모자, 또 옷, 또 책, 그것을 모두 어떻게 뭐라고 해요? 어떻게 말해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은 이번 생일 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은 뭘 좋아해요? 맞아요. 시계. 선생님은 이번 생일 때 시계를 받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선물. 그 다음 소설. 여러분, 소설은 그 해리포터 영화 알아요? 해리포터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해리포터를 아주 좋아해요. 그럼 해리포터 영화 전에 여러분은 봤어요? 안 봤어요? 선생님은 봤어요. 해리포터가 영화로 나왔어요. 그 전에 선생님 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봤어요? 맞아요. 소설 책을 읽었어요. 소설 책. 해리포터 책. 소설 책. 여러분 나라에도 소설 책이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한국 소설 책을 읽고 싶어요? 한국 소설 책을 읽고 싶으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럼 우리 선물과 소설을 이해했어요? 그럼 같이 본문을 들어요. 본문에 팅팅씨하고 세실씨가 선물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세실씨, 준이치씨 생일 선물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오늘 수업 후에 사려고 해요.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준이치 씨가 책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사려고 해요. 팅팅 씨는요? 저는 선물로 모자를 샀어요. 자, 여러분, 팅팅 씨와 세실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누구 생일이에요? 맞아요. 준이치 씨 생일이에요. 자, 팅팅 씨는 선물을 샀어요? 무슨 선물을 샀어요? 맞아요. 모자를 샀어요. 세실 씨는요?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세실 씨는 살 거예요. 맞아요? 무엇을 살 거예요? 소설책을 살 거예요. 어떻게 말했어요? 준이치 씨가 소설책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사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따라 읽어요. 세실 씨, 준이치 씨 생일 선물 샀어요? 시작. 세실 씨, 준이치 씨 생일 선물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오늘 수업 후에 사려고 해요. 시작. 아직 안 샀어요. 오늘 수업 후에 사려고 해요.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시작.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준이치 씨가 책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사려고 해요. 팅팅 씨는요? 시작. 준이치 씨가 책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사려고 해요. 팅팅 씨는요? 저는 선물로
모자를 샀어요. 저는 선물로 모자를 샀어요. 자, 여기에 선물로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것은 이 뒤에 모자를 샀어요. 모자는 왜요?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로 모자를 샀어요. 여러분은 부모님 생일이에요. 선물로 무엇을 사요? 선생님은 보통 선물로 넥타이를 사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사요. 여러분은 선물로 무엇을 사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선물로 무엇을 받았어요? 작년 생일에 선물로 무엇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작년 생일에 선물로 가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세실이에요. 아래 단어에 향수가 있어요. 여러분 향수 알아요? 여러분 향수,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요 그 전에 칙칙 이렇게 또 몸에 하는 향수. 여러분 향수 좋아해요? 자, 향수. 그럼 우리 지형꽃, 장미꽃, 향수까지 같이 해요. 선생님 팅팅, 여러분 세실 시작. 세실씨, 지영씨 생일 선물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오늘 수업 후에 사려고 해요.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지영씨가 꽃을 좋아해서 장미꽃을 사려고 해요. 팅팅씨는요? 저는 향수를 샀어요.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팅팅, 선생님이 세실. 자, 여기에 또 운동복 있네요. 운동복. 운동해요. 그때 입어요. 운동복이에요. 선생님 이 옷은 운동복이에요? 네, 운동복이 아니에요. 자, 그럼 시작해요. 자, 여러분부터. 세실씨, 자르갈씨 생일 선물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오늘 수업 후에 사려고 해요. 무슨 선물을 살 거예요? 자르갈씨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화를 사려고 해요. 팅팅씨는요? 저는 운동복을 샀어요.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말해봅시다 였어요. 그럼 우리는 듣기를 공부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듣기를 공부해요. 자, 여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 파티는 언제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일? 생일 같아요? 하지만 생일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이 대화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메모를 해요. 자, 지금 준이치 씨하고 누구예요?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언제? 또 누구와? 무엇을? 또 무슨 선물? 자, 이것을 여러분 메모 꼭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듣습니다. 준이치 씨,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슨 계획 있어요? 네,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저녁 때 만나려고 해요. 식사하려고요? 네,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지영 씨, 여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요? 글쎄요. 아마 액세서리를 좋아할 거예요.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살까요? 네, 괜찮겠네요. 그럼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뒤에 조금 어려워요. 왜?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자, 그럼 먼저 언제예요? 지영 씨랑 준희 씨 언제 이야기해요?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해요. 크리스마스. 지금 크리스마스예요? 아니에요. 미래. 그 후에 크리스마스예요. 하지만 지금 크리스마스 이야기해요. 자, 준희 씨는 누구와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여자친구예요. 맞아요? 자, 무엇을 할 거예요? 준이치 씨, 무엇을 할 거예요? 식사,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선물도 줄 거예요. 자, 무슨 선물을 줄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해요? 목걸이와 귀걸이. 목걸이는 맞아요. 목에 해요. 귀걸이는 여기. 선생님은 지금 귀걸이 없어요. 목걸이도 없어요. 자, 목걸이, 귀걸이.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들어요. 그리고 이곳에 쓰세요. 알았어요? 자, 그럼 시작. 준이치 씨,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슨 계획 있어요? 자, 여기 쓰세요. 네.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저녁 때 만나려고 해요. 자, 뭐예요? 이번 과에서 배웠어요. 있어서. 있어서. 자, 그 다음. 식사하려고요? 네.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지영 씨, 여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요? 자, 뭐예요? 식사도 하고 선물도? 그렇죠. 주다죠. 주다. 계획이 있어요. 뭐예요? 주려고 해요. 그 다음,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요? 뭐예요? 받으면. 우리 음연 배웠어요. 맞아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요? 받으면. 잘 썼어요? 그 다음. 글쎄요. 아마 액세서리를 좋아할 거예요. 아마. 여기 아마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맞아요. 을 거예요죠?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액세서리가 있어요. 액세서리. 여러분 액세서리 뭐예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것을 모두 뭐라고 해요? 액세서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보통 여자들은 액세서리를 좋아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살까요? 네, 괜찮겠네요. 그럼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썼어요? 잘 썼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지금 뭘 해요? 맞아요. 같이 대화를 해요. 자, 선생님이 지영, 여러분은? 맞아요. 준이치예요. 자, 시작할까요? 준이치 씨,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슨 계획 있어요? 자, 뭐예요, 여러분? 시작! 네,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저녁 때 만나려고 해요. 약속이 있어서 만나려고 해요. 자, 만나려고 해요. 지금 만났어요? 아니에요. 만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앞에 왜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만나려고 해요. 자, 그 다음 식사하려고요? 이거 으려고요는 선생님이 확인하는 거 식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사하려고요? 식사할 거예요? 자, 시작. 네,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지영 씨, 여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 을까요? 여기에 받으면, 음연을까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요? 잘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글쎄요. 아마 액세서리를 좋아할 거예요. 선생님 생각. 여자들은 아마 액세서리를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아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살까요? 우와, 두 개 사요? 네, 괜찮겠네요. 그거 아주 좋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그 시간을 잘 있어요, 잘 쓰세요, 재미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번에 질문할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남자는 여자친구 선물을 살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선물로 무엇을 살 거예요? 선물로 무엇을 사려고 해요? 맞아요.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사려고 해요. 자, 그 다음 여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말 안 했어요. 선생님 생각에 아마 지영 씨는 준이치 씨가 시간이 있으면 크리스마스에 준이치 씨가 약속이 없으면 크리스마스에 같이 놀고 싶었어요.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만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준이치 씨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영 씨와 준이치 씨는 크리스마스에 못 만나요. 그 다음 남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예요? 주다죠. 주고 싶어 하죠.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뭐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영 씨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보통 뭐 어떤 선물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자, 여러분도 맞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 23과에서는 자, 1강에서 AV 의료고를 공부했어요. 맞아요? 무엇을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고 뒤에 AV. 또 의료고 하다.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그 행동에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의려고 하다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어여서는 맞아요. 이유죠, 이유. 그래서 선생님이 아어여서 중요해요. 두 개 뭐예요, 여러분? 앗, 엇, 엿서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리고 뒤에 으세요, 또 같이 을까요는 맞아요. 이것도 쓰지 않아요.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24과에서 다시 만나요.